자,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투자론의 두 번째 이제 숲길이죠. 화폐 시간 가치. 여기 또 별로 안 좋아하시죠. 여기도.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100% 여기를 내가 다 알아서, 무조건 다 맞추겠다. 이런 것보다도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 애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서, 그죠? 이론 나오면 요 정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저희가 강의할 때이 화폐 시간 가치를 배워야 되는 거는 투자자는 투자 수익, 기대 수익을 극대화해야겠는데 문제는 그 수익이 미래에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럼 미래에 발생하는 흐름이 현재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도 알아야겠고 현재 내가 투자하는 자산의 가치가 과연 미래 일정한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해야 되니까 이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일단 알아둬야 될 것은요. 첫 번째 역수관계 알아두셔야겠고요. 두 번째 저당상수의 역할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일시불 하고, 그 다음에 연금하고의 개념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섯 번째로가 이제 언급할 수 있는 게 개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론으로 구성이 됐을 때는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활용을 해요. 기출에서 나오는 거를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먼저 이 안에서 자본환원 개수가 있었을 때,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뭐 복리 계산이고 이런 부분은 제가 거기 박스 안에다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역수라는 것은 미래 가치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요게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시불에 미래 가치 개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연금의 미래 가치 개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채 기금 개수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일시불의 현재 가치 개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당상수라고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자, 먼저 표현상에서 보시면 미래 가치 있죠? 이걸 줄여서 내가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여기 일시불의 현재 가치라고 했을 때 이거를 현가라고 표현을 해요. 줄여서. 그래서 일시불의 내가 개수 또는 내가 개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연금의 미래 가치 개수 또는 연내 개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일시불의 현가 개수, 현가 개수 또는 연금의 현가 개수 또는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 연현 개수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랬었을 때 얘네는 미래 가치라는 게 제목에서 표시가 되잖아요. 이건 현재 가치라는 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감챙 개수하고 저당상수가 있을 때 감챙 개수만 여기 미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얘가 미래 가치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얘는 자연스럽게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라고 이렇게 구별할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개념에서 알아두시고 역수가 수립이 될 때는 얘하고 얘하고 역수예요. 이렇게. 그리고 얘네 둘이 역수예요. 얘네 둘이. 그러면 우리가 이모티콘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역수가 된다는 거는 쓸수 있으면 역수는 구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험에서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와 연금의 현재가치 개수가 역수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역수에 대한 것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역수는 할수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저당상수가 있어요. 이 저당상수의 역할이라는 게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있죠? 금융에서 이제 또 배우시는데, 우리가 대출을 받았을 때, 원리금을 균등하게 분할해서 상환하는 방식에서, 이때 요 원리금을 구할 때 저당상수를 써요. 그러니까, 융자 금액 있죠? 융자 금액에다가 저당상수를 곱하게 되면, 그러면은 원리금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요게 이론 나올 때 꾸준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원리금이 아니라 원금 균등이라도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감챙 개수를 쓴다 그래서 틀리게 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당 상수의 역할은 분명히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 우리가 이제 정리할 수 있어야겠고, 그 다음에 일시불에 대한 거 있죠. 여러분들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야, 너 내가 줄 돈이 있는데, 1억 일시불로 받을래? 아니면은 그냥 달에 1,000만 원씩 나눠서 받을래? 분할해서. 그쵸? 그러니까 일시불이라는 거는 총액, 금액이 하나만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 만약에 1억 원에 2년 뒤에 가치, 3년 뒤에 가치가 얼마가 되느냐? 이런 얘기죠. 이자는 당연히 붙겠죠. 예. 그랬을 때 쓰는 게 일시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억을 내가 일시불로 주지 않고요. 내가 매달 나눠서 줄게. 그때 매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매기라고. 매기라는 거는 매년 또는 매월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시간선을 이렇게 부여했을 때, 자, 1년, 2년, 3년이라고 했을 때, 현재 만약에 1억 원의 1년 뒤에 가치, 2년 뒤에 가치, 3년 뒤에 가치가 얼마냐. 그럴 때는 요 일시불에 대한 걸 계산하는 거고요. 우리가 연금이라고 표현을 할 때는요, 매년 또는 매월, 예,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씩, 예, 이렇게 지급이 됐었을 때, 그러니까 금액이 이렇게 매년 동일한 금액이 반복적으로 표시가 되죠. 매년 매월 이렇게 들어가면 그거는 연금을 물어보는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일시불하고 연금에 대한 거를 기본적으로 구별할 수 있느냐도 활용한 적이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연금이라고 들어오게 되면 연금은 총액 구할 때 쓰는 거예요. 연금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매년 1,000만 원씩 3년간 지급받는 돈에 3년 후에 이 가치가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쓰거나요. 아니면 내가 정년 퇴직한 이후로 매년 1,000만 원씩 3년 동안 지급받아야 될 돈을 현재 내가 정년 퇴직하는 시점에 이때 내가 일시불로 받으면 얼마가 될까? 이 총액을 구할 때 쓰는 게 연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기간 내가 지급받는 또는 지급해야 되는 연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있죠. 예, 그게 바로 연금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표현상에서는 연금하고 일시불에 대한 거를 예, 구별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일시불에 대한 거는 어떻게 나오냐면 10년 후에 1억 원의 현재 가치가 얼마냐. 예, 이렇게 나올 때 10년 후의 금액은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일시불의 현재 가치 개수를 쓰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 1억 원에 3년 후의 가치가 얼마가 되느냐. 당연히 이자는 붙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1억, 1억이라고 한 번씩 나온 애들이 일시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분할해서 예, 매년 1,000만 원씩, 그렇죠? 이렇게 매년 되풀이되는, 반복되는 금액이 나타날 때는 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시불과 연금에 대한 표현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역수, 그 다음에 저당상수, 연금, 일시불에 대한 표현이 들어와 있을 때 그 내용에 대한 표현을 여러분들이 예, 일단 구별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예, 뭐를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냐면 그 69페이지에 보시면 양가로 3번에 단위 변환이라고 돼 있어요. 이제 요거는 이제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매년 1,000만 원씩 5년간 적립을 했을 때, 그죠? 예. 이때 이자율은 가령 예를 들어서 3%다. 그죠? 예. 그럴 때 5년 후에 가치가 얼마나 될까? 예, 그러면 매라는 표현이 들어갔죠. 매년 1,000만 원씩. 그러면 연금이라는 표현이에요. 얘를 몇 년간 적립한다? 5년간. 그러면 이자율은 3%일 때 매년 1,000만 원씩 하게 됐을 때 이자율 3% 합쳐서 5년 후에 이 총액이 얼마가 될 것이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매년이라고 쓸 수도 있고 매월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쓸 때는 우리가 연금의 미래 가치 개수를 쓰거든요. 이 돈의 5년 후의 가치니까. 그러면 연금의 미래 가치 개수의 공식이 이렇게 돼요. 예, 요렇게 될 때 우리가 매년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자, 이자율이 3%잖아요. 0.03이고
1 플러스 0.03분의 우리가 5년이니까 5 마이너스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얘가 만약에 매월이라고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요게 바뀌어지겠죠. 일단 12분의 0.03이 돼요. 그 얘기는 여기서의 이자율이라는 게 연간 이자율이에요. 월간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12분의 R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N이라는 것도 연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요 연을 우리가 계산할 때는 12N을 하면 돼요. 1년은 12달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1 플러스 12분의 0.03분의 여기서 5가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랬을 때 얘를 표현할 때 매년이니까 매월이니까 5 곱하기 12 하면은 60으로 쓸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실전에서는 이렇게 준 거예요. 5 곱하기 12로. 5 곱하기 12 하면 60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연 단위를 월 단위로 개수를 바꿔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것도 이제 이렇단 얘기죠. 이걸 알려고 그러면 개수를 다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는 흔하게 자주 나오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역수 분명히 알아두시고 저당상수의 역할을 분명히 알아두시고 일시불이라는 것과 연금에 대한 표현에 대한 것을 일단 구별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추가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혹시 주택연금 들어보셨나요? 주택연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해서 생활비를 융자받는 규모죠. 그럴 때 그 주택연금을 계산할 때는요. 주택가치에다가 감채기금계수를 곱하면요. 예, 내가 매월 지급받게 되는 연금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연금을 구할 때는 감채인계수를 쓰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돈을 빌렸을 때 갚아나가는 원리금을 구할 때는 저당상수를 쓰고 연금 계산할 때는 감채인계수를 쓰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정도를 일단 예, 구별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뒤에 가면은 이제 미래 가치 구하는 것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라고 70페이지에 나와 있죠. 이론을 그러니까 그 1이라는 게 일시불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자율 R로 적음했을 때 N년 후에 찾게 되는 금액을 얘기하고요. 연금의 미래 가치를 때 매라는 표현이 들어가죠. 매라는 표현. 그게 연금을 의미한다는 거. 감채인계수라는 거는 N년 후에 이론을 만들기 위해 매기간 불입해야 될 액수를 구할 때 쓰는 것을 우리가 감채인계수라고 그래요. 감채인계수의 성격은요. 빚을 갚기 위한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N년 후에 이론을 만들기 위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감채인계수라는 게.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5년 후에 1억을 갚기로 하고 돈을 빌려왔어요. 그죠? 그럼 나는 5년이라는 기간 중에 1억이라는 돈을 만들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매년 얼마씩 적립을 해야 될까? 그죠? 예. 요 매월에, 매년에 적립금을 계산할 때 쓰는 게 그게 감채인계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적금 불입하잖아요. 5년 만기에 내가 1억짜리 적금에 불입을 했으면 그 1억이라는 돈을 5년 후에 만들기 위해서는 나는 매년 적금액을 얼마씩 불입을 해야 될까? 예, 그럴 때 쓰는 게 감채인계수예요. 또는 돈을 빌렸을 때 매년 얼마씩 내가 적립을 해야지 5년 후에 갚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걸 쓸 때가 감채인계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감채기금은 원래 뜻은 빚을 갚기 위한 저축 개념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가치에 대한 부분에 있을 때는요. 얘는 할인율이 R%일 때 N년 후에 1원이 현재 얼마나 가치가 있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10년 후에 1억이 될 거라고 예상되는 토지가 있으면 그래? 그러면 지금 얼마에 사면 될까? 그럼 10년 후에 1억은 과연 현재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 이거 구할 때 쓰는 게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때요. 여기서 하나 이제 알려드리게 되면 일시불에 거기 보면 현재 가치 계수가요.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예. 요렇게 돼 있을 때 이게 지금 분수잖아요. 그죠? 분수를 계산하면 소수가 나와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할인율이 10%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기간이 주어져 있을 때 기간은 그냥 내 1년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1 플러스 0.1분의 1승이니까 이렇게 될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얘는 다시 계산하면 1.1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요 소수를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 0.9090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가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소수로 나오면 계산이 된 거니까 곱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1년 후 100만 원의 현재 가치가 얼마가 되냐를 물어봤을 때는요. 그냥 100만 원에다가 0.9를 곱하시면 돼요. 0.9090이니까 0.91로 해도 되겠죠. 그러면 1년 후에 100만 원은 현재 91만 원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100만 원을 이걸로 나누셔도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누는 것보다 요즘 추세가 뭐냐면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를 줄 때 0. 몇이라든가 6. 몇이라든가 이렇게 소수로 제시가 돼 있으면 아, 분수 계산이 다 끝난 거구나. 그러면 그냥 곱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예. 그거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뒤에 가면 그 요령이 나와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완벽하게, 그죠? 작년에 나온 것도 등비 수요를 계산을 해야지만 역수 관계를 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는 쉽지 않은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역수 일단 구별할 수 있고, 저당상수의 역할 하시고, 감챙계수의 역할 아시잖아요. 그죠? 예. 기본적인 거라도 하셔도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라는 게 있었을 때는요. 요거는 대출 가능 금액을 계산하거나 잔금 비율 같은 거 계산할 때도 얘가 쓸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저당 상수라는 것은 연금의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매기당 수령액 또는 지불액을 결정하고자 사용할 때 쓴다 그랬을 때 그게 바로 이제 맨 마지막 줄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 뭐를 쓴다? 저당 상수를. 이론에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잔금 비율하고 상환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시험에 가끔 언급이 되는데요. 이게 잔금 비율이라는 것은요. 1 마이너스 상환 비율로 구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갚은 금액의 비율이잖아요. 그러니까 1이 원금이거든요. 그 만약에 내가 돈을 빌렸을 때 상환을 40% 했다는 얘기는 잔금 비율이 60% 남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상환 비율이라는 것은 1 마이너스 잔금 비율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잔금이잖아요. 예, 얘가 만약에 60% 나와 있으면 상환은 40%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면 1이 나오겠죠. 그렇죠? 또 역수니까 1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예, 우리가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을 더하면 1이 된다는 것도 일단 알아두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 정보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두 번 나왔어요. 잔금 상환비율을 더하면은 0이 된다 그러면 틀리고요. 1이 된다라는 것을 예, 기억을 해 두시면은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역수간에 이렇게 곱하시게 되면은 1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얘도 곱하면은 1이 나온다는 거. 예, 거기까지만 추가로 정리를 해 두셔도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해도 어렵다고 생각이 되면 버리려고 그러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만 정리를 해보세요. 할 수 있는 것만. 예,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요 개수를 계산을 할 때는 예, 우리가 여기 지금 말씀드렸지만 분수가 계산이 돼서 소수로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냥 곱해서 계산한다는 거. 예, 그거는 하나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옆 페이지에 가시면은 숲의 세 번째 길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 부동산 투자 분석 및 기법이라고 돼 있어요. 원래 여기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는요. 여기가 이제 제목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알아두실 거는요. 요 투자 분석은 현금 흐름을 기초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현금 흐름의 측정 방법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 현금 흐름이 측정이 돼야 이 기법을 쓸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그랬을 때 제일 먼저 현금 흐름을 우리가 측정할 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예. 이거를 현금 흐름과 현금 수지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거를 계산했을 때 결과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서 현금 흐름, 현금 수지라고 그래요.
근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얘가 돼요. 얘를 우리가 영업수지 계산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영업현금 흐름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의 영업현금 흐름은요. 자, 요렇게 해드린 거죠. 가유순, 전, 후. 요 다섯 가지가 영업현금 흐름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이제 가유순 전후 해놓고요. 그 다음에 공경부서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 거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 세전현금수지, 세후현금수지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얘네가 영업현금 흐름이에요. 거기다가 우리가 공실, 영업경비, 부채서비스에 소득세를 공제하게 되면은 요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1, 2, 3, 4, 5로 줘서 그 역할을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면 가능총소득이라는 것은요, 이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연간 벌어들일 수 있는 최대한의 임대수익이에요. 그죠? 그걸 우리가 가능총소득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이런 얘기죠. 여기 룸이 20개가 있는 임대부동산이 있어요. 근데 이 임대부동산에서는 연간 600만 원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대요. 그러면 곱하면은 얼마 나오냐면 1억 2천 나올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게 가능총소득이에요. 이 공간에서 연간 벌어들일 수 있는 최대한의 임대수익. 그죠? 예. 여긴데 우리가 100% 점유는 안 되고 공실이 있겠죠? 그래서 공실을 통상 5에서 10% 정도를 공제해요. 그러면 1억 2천에 가령해서 10%라고 가정하게 되면 예, 그러면 1200을 빼야겠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들어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기타 수입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거를 영업의 수입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판기 이런 거 설치해서 발생하는 수익이죠. 예, 근데 얘는 계산상에서 제로로 보는 경향이 좀 크고요. 그러면 이제 유효총소득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공실을 반영한 이 총수익 개념인데 출제자는 가능총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유효총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라고 해요. 예, 구별을 해줘요. 그러면 이거 빼면은 나오는 게 1억 800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서 이제 영업경비를 빼는 거죠. 여기서의 경비 항목을 알아두셔야 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거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것 있죠. 예, 그거를 구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드린 거죠. 거기 보면 포함되지 않는 것에 공실 및 대성충당금, 부채서비스에 영업소득세, 자본이득세, 부동산 자체의 감가상각비, 소유자 급여, 개인적 업무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도 했었어요. 공부한 소감을 소개한다. 그래서 공실, 부채서비스에 영업소득세, 감가상각비, 소유자 급여, 개인적 업무비. 이거는 경비에 반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 중에 보면요. 재산세만 반영을 해줘요. 보유세니까. 임대 사업하는 동안에 내가 부담하는 세금이니까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취득세,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영업소득세, 자본이득세, 이거는 반영 안 해준다는 것도 구별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1억 800 나왔고요. 경비가 만약에 800이라고 그러면 순영업소득이라고 돼 있죠. 얘가 어쨌든 중요한 애가 되는데요. 얘가 이제 1억이 나오겠죠. 요렇게. 예. 자, 그러면 요 1억이라는 부분이 나왔었을 때,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두실 거는, 여기서의 1억 2천, 1억 800, 1억에 대한 요세 가지 있죠. 가유순. 예. 요거는 임대 부동산이 만약에 10억짜리라고 그랬을 때, 내 돈만 갖고 투자한 게 아니라 이 중에 6억은 내가 융자를 받았고요. 내 돈으로는 4억만 내 지분으로 넣었어요. 그러면 이세 개의 흐름은 내 돈만 투자해서 발생한 게 아니라 빌린 돈까지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총 투자액을 기준으로 발생한 수익인 거예요. 그래서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은 총 투자액을 기준으로 발생한 수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발생한 수익에서 나는 은행하고 나하고 나눠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거는 융자를 받았을 때 갚아 나가야 할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얘기를 해요. 원금과 이자의 합계 원리금을 우리가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하고 같이 투자해서 발생한 수익이니까 은행에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는 줘야 돼요. 원리금을. 그래서 이게 만약에 2천이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세전이 8천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영업소득세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했더니 그게 만약에 3천이 되더라. 예, 그러면 예, 이게 5천 이렇게 나오겠죠. 예, 이런 식의 흐름으로 우리가 구해보는 거예요. 뒤에 가면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출하는 개념인데 여기서 시험에 나온 게 뭐냐면요. 자, 이 순영업소득은 수익이라고 해놨군요.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서 나온 거죠. 더해서 나온 거. 여기에다가 여기 있는 영업의 수입을 더해서 나온 수익이다. 그래서 틀리게 나온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세전이라는 거는 순영업소득에서 부채서비스액을 뺀 것이죠. 더한 것이다. 이래도 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흐름은 아래에서 위로 가든 위에서 밑으로 올라가든지 간에 그거를 꼭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이건 계산이 아니라 흐름, 이 순서만 알아도 우리가 풀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영업소득의 계산은 일단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뒤에 넘어가시면 영업소득세를 계산하는 게 있어요. 그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순대 이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대 원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대체충당금은요, 계산을 할때 얘네가 전부 다 플러스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게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면 더한 다음에 빼줘야 되니까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상에서는 이게 표시가 잘안 돼요. 그리고 주로 얘를 물어봐요. 그러면 순영업소득에서 이자하고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면은 과세 대상 소득이 나와요. 거기다가 세율을 곱하면 영업소득세를 구할 수 있는데 순영업소득을 기준으로 구하나 세전을 기준으로 구하나 똑같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예제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예. 자, 그러면 어느 회사의 1년 동안의 운영 수지다 세후 현금 수지를 물어봤어요. 그죠? 그래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한번 따라가 보자고요. 이건 제가 이제 예를 들어드리겠어 해드린 거고. 예. 그러면 제일 먼저 가능 총소득이 나와 있죠. 얼마라고? 4,800. 그렇죠? 예. 그랬을 때 공실이 가능 총소득의 5%래요. 4,800에 50%면 240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기타 수입은 없는 걸로 이렇게 구성이 된 거죠. 예. 그러면 기타 수익은 제로니까 4,800에서 240만 원을 빼게 되면은요. 4,560만 원이 나오죠. 이렇게. 요게 이제 유효 총소득이죠. 근데 영업경비가 240이래요. 그러면 240을 빼줘야겠죠. 그러면 4,560에서 240만 원을 빼면은 4,320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부채 서비스액을 빼게 되는데 이게 원금하고 이자를 합한 거라고 그랬죠. 원금 상환액이 200이고 이자 비용이 800이죠. 그럼 여기서 1000만 원 빼야겠죠. 이렇게. 예, 그러면은 3,320만 원 나오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영업소득세를 빼야 되잖아요. 그럴 때, 자, 75페이지 가시면 우측 칸에 영업소득세 계산이 있죠. 그러면 이제 순영업소득에서 이자하고 감가상각비를 빼면 돼요. 순영업소득이 얼마 나왔냐면 4,320이죠. 예, 그런데 감가상각비를 얼마를 줬냐면 박스에 200을 줬어요. 그리고 이자는 얼마를 줬냐면 800을 줬죠. 그러면 4,320에서 결국 1,000만 원 빼니까 이게 3,320만 원이 나오겠죠. 이게 그러니까 과세 소득이 되죠.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세율에 대한 게 얼마냐면 20%죠. 그러면 3,320에다가 20%를 곱하게 되면 664만 원이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요걸 구했으니까 여기서 664만 원을 공제하는 거죠. 그러면 나오는 금액이 2,656만 원 나오겠죠. 그렇죠? 요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실전에서. 예.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세후까지 내려오는 거는 되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그래서 순영업소득서부터 계산하라고 이렇게 유도했던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요런 식의 흐름이다라는 것 정도를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가이오순 전후 공경부서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활용을 많이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용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이게 영업수지 계산이라는 얘기고요.
예, 나중에 5년 후에 얘를 판다는 가정이에요. 여기서 현금 흐름은 두 가지고요. 아, 이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5년은 내가 보유하고 운영을 하고 5년 후에 처분한다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이제 매각 현금 흐름이라고 있는데요. 5년 후에 처분했을 때 얘기하는데요. 근데 거기 보면 지분 복귀라고 돼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이제 이 부동산에 투자할 때내 지분으로 4억을 넣었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5년이라는 기간 안에 나는 빌린 돈에 대한 원리금 상환했잖아요. 그러면 이자는 경비로 공제되더라도 원금 상환한 거는 내 지분이 커졌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취득은 10억에 취득했는데 5년 후에 되팔 때는 그거보다 비싸게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 지분의 크기가 틀려지겠죠. 그래서 그 지분에 대한 흐름도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매도 가격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서 매도 경비를 빼게 되면은요. 그러면 순매도액이 나와요. 여기서 미상환 저당 잔금을 빼면은요. 그러면 세전 지분 복귀액이 나오고요. 여기서 자본이득세라는 거는 양도소득세를 가리켜요. 그래서 이거를 공제하면은 세후 지분 복귀액이 나와요. 여기는 자주 인용은 안 돼요. 그죠? 다만 흐름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죠. 5년 후에 팔 거라고 가정할 때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여기 보면 매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따는 거죠. 세 번째를. 그죠? 그리고 여기는 얘를 따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하고 순미가 나오죠. 그죠? 사람 이름이 되잖아요. 예. 이 가격이와 순미에 부친되는 분이 전본후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죠? 가경 순미 전본후. 그러면 이 흐름이 구성이 될 거라고요. 그리고 뭐를 착각하는 데 주의하시면 되냐면 얘도 세전이고 세후가 되고 여기도 세전과 세후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세전에서 영업소득세를 빼야 되고 여기는 세전 지분복귀에서 자본이득세를 빼야 되는데 요걸 바꿔서 표현했을 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최소한 순서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계산까지 다 해주세요라고 바라진 않아요. 근데 이론으로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요거는 반드시 구별을 좀 해주시는 것을 예 당부를 드리고요. 중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꼭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도 역시 또 싫어해요. 얘들도 싫어하고 싫어하는 거 투성이죠. 투자론에 오시면은 그래서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만 일단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두 번째 나왔을 때 이게 이제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인데 여기 매년 나와요. 자, 여기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요. 할인 기법이 있어요. 할인 기법은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1년 동안 발생한 이 현금 흐름을 갖고 우리가 투자 판단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인 기법에 들어가는 것은요, 제목을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순수 내현. 순환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순결법, 현가회수기관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반영한 방법이에요.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투자 판단하는 기법이고요. 비할인 기법이라는 것은 화폐 시간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게 어림셈법 또는 비율 분석법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림셈법 안에 가게 되면 승수라든가 수익률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 승수 많이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방법. 이거 얘네를 중심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순수 내연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 가끔 시험상에서 인용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있어요. 그죠? 예. 걔네를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 보시는데. 자, 이런 얘기죠. 얘도 당연히 별표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만 정확하게 알아두자 이런 얘기죠.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요. 여기에 현금 수지는 세후 현금 수지 기준이고요. 이 미래 발생하는 세후 현금 수지를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거기 보면 76페이지에
장래 예상되는 수익과 지출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고 이것을 서로 비교해서 투자 판단을 하는 방법이고 세후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예. 자, 그랬었을 때 여기서 방법 중에 보시면 순연가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법이라고 있었을 때 순연가법에서는요, 순연가를 기준으로 투자 판단하는데 얘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뺀 거예요. 그죠?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순연가는 이거를 빼서 계산한 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는 개념이고요. 수익성 지수법은 수익성 지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얘는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의 현가로 나눠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고요.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내부 수익률이라는 것은요, 현금 유입의 현가하고요,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같게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서 얘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해요. 자, 그러면 얘네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거기 여러분들이, 자, 순연가의 계산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거기 보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 시험상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거기 보시면은, 요렇게 이제 시간선이 흐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거기 보시면은, 초기에 내가 투자한 돈이 1100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1년차, 2년차, 3년차, 예, 그 다음에 4년차, 5년차, 그 다음에 6년차, 그 다음에 7년차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거기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1년차서부터 예, 7년차까지 흐름이 있을 때 여기 보면 이렇게 120, 120, 120, 120, 120, 120, 그 다음에 마지막에 1420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를 보면은 같은 금액이 반복으로 표현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연금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 조건에 봤더니 자, 기간이 7년인 연금의 현가 개수가 3.5라고 돼 있고 7년 일시불의 현가 개수가 0.6이라고 돼 있죠. 소수가 돼 있죠.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계산을 다 해준 것이다. 분수를 다 계산해서 소수로 나왔으니까 가서 곱하기만 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120만 원이 연금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뭐로 곱하시면 되냐면 연금의 현가 개수 있죠. 3.5를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돈들의 현재 가치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420만 원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이게 기간이 7년이잖아요. 근데 6년까지밖에 없잖아요. 그럼 마지막에도 120은 있었단 얘기죠. 예, 그러니까 1420이 나오면 요령은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이 돈을 하나 빼시면 돼요. 그럼 1420에서 120을 빼면은 남는 게 1300 나오겠죠. 얘가 일시불인 거예요. 7년 뒤 1300만 원의 현재 가치는 얼마가 되느냐? 그러면 일시불의 현가 개수가 0.6이라고 줬잖아요. 그러면 1300에다가 0.6을 곱하시면 되죠. 그렇죠? 예. 줬으니까. 그러면 0.6을 곱하시게 되면은 그럼 780만 원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 두 개를 합한 게 유입의 현가예요. 그러면 이걸 두 개를 다 더하시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1200만 원이 나오겠죠. 그러면 유입의 현가가 얼마? 1200. 그죠? 유출을 우리가 투자할 때 1100을 했었죠. 예. 그래서 나온 금액이 100만 원이라는 거는 0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을 충족시켜주고도 남았다는 얘기예요.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만약에 0으로 나오면은 최소한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충족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얘가 1200이고 1100이니까 100만 원 남고 0보다 크죠? 예, 근데 내가 투자한 돈이 만약에 1100이고요. 투자를 통해서 들어온 돈도 1100이에요. 그럼 얘가 0일 거 아니에요.
그죠? 왜? 그래서 수년가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단일 투자안이잖아요. 동일한 투자안이면 얘가 0보다 크면요. 얘도 1보다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가 유입의 현가가 지금 1200이고요. 얘가 지금 1100이잖아요. 1200을 1100으로 나누면 1.09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수년가의 특징 중에 보면 수년제 가치가 0인 단일 투자안의 경우 수익성 지수는 1이 된다는 것은요. 얘가 이렇게 됐을 때는 1.09가 나오지만 얘도 1100이고 얘도 1100이면은 1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가 0일 때는 얘가 1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표현으로 그러니까 단일 투자안일 때는요. 얘가 0보다 크면 1보다 크고요. 내부 수익률이 요거 수익률보다 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부 수익률이라는 게또 중요한 게 뭐냐면 얘는 유입의 현가하고 유출의 현가를 같게 준다고 그랬죠. 이게 같아지면은 수년가가 0이 되고요. 이게 같아지면은 1이 돼요.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라는 거는 수년가를 0으로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이름을 대입해서 순영이와 수일이가 되는 거예요. 순영이와 수일이. 순일이 그러면 틀리겠죠. 가장 최근에 나온 게 내부 수익률은 수년가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복잡한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얘가 0이면 얘가 1이고 그죠? 예, 그러면 얘네 둘도 같아지는 거예요. 내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도 그죠? 얘가 크면 얘도 크고 얘도 큰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수년가는 빼서 계산하는 거예요. 빼서 수익성 지수는 나눠서 계산해요. 그죠? 그래서 순영이는 빼기를 잘하고 수일이는 나누기를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만 기억해도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추가로 여기서의 할인율이 있죠? 이 할인율, 예, 요구 수익률 써요. 수익성 지수법 할인율 요구 수익률 써요. 내부 수익률법만 내부 수익률 써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재투자라는 것을 기준했을 때 수년가법하고 내부 수익률법은 재투자할 때 재투자율 요구 수익률 써요. 재투자율 내부 수익률 써요. 그런데 얘가 결정할 때 내부 수익률과 실현 수익률을 비교한다든가 재투자율로 시장 이자율을 사용한다든가 그럼 틀리는 거예요. 예. 요거 요렇게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수년가법하고 내부 수익률법을 비교했을 때는 뭐가 크냐면 뭐가 더 타당성이 있냐면 수년가법이 더 우월하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그 수익성 지수법에 대해서 가서 보시게 되면 자, 할인율로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라는 거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내부 수익률은 자, 유입의 현값과 유출의 현값을 서로 같게 만드는 할인율로서 수년가를 0으로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든다. 예.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밑에 가시면은 박스 밑에 예, 지문 4번에 투자안의 평가가 있죠. 단일 투자안일 때는 수년가법과 수익성 지수법과 내부 수익률법의 결과가 동일해요. 얘가 0보다 크면 1보다 크고 내부 수익률이 요구수가 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나 여러 개 다른 서로 다른 투자일 때는 결과는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구별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리고 수년가법과 내부 수익률법 비교했을 때는 어느 게더 우수하다? 수년가법으로 판단하는 게더 우수한 거예요. 예. 그런 정도라도 기억해 두세요. 그런 정도라도. 그래도 답 찾을 수 있어요. 그 정도라도. 야, 이걸 계산을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일단은 푸는 요령을 알려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수로 일시불의 현가계수에 연금의 현가계수가 주어지면 그냥 곱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요령으로 여러분들이 대입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림셈법이라고 있어요. 걔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자, 그랬을 때 거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에서 어림셈법이라고 있는데요. 얘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얘는 1년 동안의 현금 흐름을 승수하고 수익률로 표시해서 그 크기에 의해서 투자 판단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얘가 승수법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요 승수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회수 기간이에요. 투자한 돈을 회수할 때 걸리는 이 회수 기간을 나타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총소득 승수가 있어요. 그죠? 이 총소득은
유효 총소득을 쓸 수도 있고 가능 총소득을 쓸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식을 완성할 때는요. 자, 승수라는 것은 회수 기간은 짧을수록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승수 값은 작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모가 커져야 돼요. 그래서 얘가 여기로 들어와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은 총투자액에 대한 결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총투자액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순소득 승수가 있을 때는요. 얘도 승수 앞에 있는 애가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를 순소득 또는 순영업소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얘도 무슨 투자액? 총투자액. 그래서 얘네 둘은요. 여기서 벌어들인 총소득과 순소득을 가지고 총투자액을 회수할 때 얼마 걸리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가능총소득이 이렇게 있었을 때 총투자액이 만약에 10억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가능총소득이 1억 2천이라고 봤을 때요. 공시일이 예를 들어서 10%, 그러면 1200 빼겠죠. 그러면 유효총소득이 나왔을 때 얘가 1억 800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서 영업 경비가 800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순영업소득이 1억 나오겠죠. 예. 그랬을 때 여기서의 총소득을 만약에 가능 총소득을 준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얘가 1억 2천인데 총투자액이 10억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1억 2천 가지고 10억을 회수할 때까지 얼마 걸리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나누면 약한8.3 나온다는 얘기는 1억 2천을 가지고 8년 3개월 걸리면 투자한 돈을 다 회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총 투자액이 10억인데요. 그죠? 지금 순영업소득이 1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계산하면 10이 나온다는 얘기는 1억을 가지고 10년 걸리면 투자한 돈을 다 회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 회수 기간을 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총소득이 순소득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승수가 작게 나오는 거예요. 수익이 클수록 회수 기간이 짧아진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단일 투자 아닐 때, 하나의 투자 아닐 때는 총소득 승수와 순소득 승수를 비교하면 얘가 클 수밖에 없죠. 얘가 수익이 작으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세전 현금 수지 승수라는 게 있고요. 세후 현금 수지 승수가 있을 때 얘도 똑같아요. 여기 승수 앞에 있는 애가 여기로 가는 거예요. 세전. 그리고 세전하고 세후는 지분 투자액인 거예요. 여기가 세후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투자액은 지분 투자액. 그렇죠? 예. 그래서 얘네 둘은 여기서 발생한 세전과 세후를 가지고 지분 투자액을 회수할 때 걸리는 기간을 측정해요. 그러니까 다를 한꺼번에 비교할 수는 없고 얘네는 얘네끼리 비교하는 거고 여긴 여기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지분 투자액이 4억일 때 세전 현금 수지가 만약에 4천이라고 그러면 10이 나오겠죠. 4천만 원 가지고 10년 걸리면 4억을 회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근데 만약에 이게 만약에,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이게 한 8천이라고 그럴까요? 8천이면 5가 나오겠죠. 그죠? 요렇게. 근데 얘가 4억일 때 얘가 만약에 4천이라고 그러면 얘는 10이 걸릴 거 아니에요. 10년이. 그러니까 세전하고 세후 비교하면 세전이 수익이 더 크죠? 예. 그러니까 얘가 승수가 작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투자 아닐 때 세전과 세후 현금 수지 승수를 비교하면 세후가 큰 거예요. 수익이 제일 작으니까. 그래서 승수의 의미를 알아두시면은 승수법의 의미는 구별할 수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요렇게 우리가 이제 구별하고 난 다음에요. 아, 우리가 거기 내용에 보시면 어림셈법에 승수법이 있고 옆에 가면은 수익률법이 있는데 수익률은 클수록 좋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승수하고 수익률하고는 서로 역수예요. 역수가 될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순소득 승수의 역수가 이게 종합자본 환원율이에요. 총투자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되죠. 역수니까 이게 바뀌겠죠. 여기가 총투자액이고요. 예, 여기가 순영업소득이 되겠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얘네들이 역수라는 것을 답으로 준 적도 있어요. 그럴 때 혹시
계산상에서 얘가 10이 나오잖아요. 그럼 얘도 10%가 돼요. 10일 때만 가능해요. 만약에 여기 지금 총 투자액이 10억이잖아요. 근데 순영업소득이 1억이면 10분의 1이니까 10% 나올 거 아니에요. 10일 때만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얘네들이 역수라는 거를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수익률이 커지면 승수가 작아지겠죠. 수익이 클수록 회수기간이 짧아지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세전은 뭐하고 역수가 되냐면 지분 배당률이라고 그래요. 지분 배당률의 또 다른 표현이 세전 수익률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는 게 얘만 정리가 되면 역수니까 식이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여기가 지분 투자에 여기가 세전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얘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승수를 기준으로 식에 대한 거를 생각해 보시면 되고 승수의 의미를 알아두시면 돼요. 회수기간 짧을수록 좋죠. 그러니까 승수는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최근에 거기까지 또 나온 거예요. 승수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두시고 순소득 승수의 역수는 종합자본환원율이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분수식이 역수니까 분모 분자가 바뀌는 것까지만 정리해 두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승수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비율 분석법이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재무 비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 비율 분석법도 출제하니까 알아두셔야 되는데 용어만. 예.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대부 비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대부 비율이라는 거는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규모를 산정하는 거고요. 다른 말로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대부 비율을 만약에 50%를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금의 크기를 백분율로 나타낸 거거든요. 이게 백분율이면 당연히 뒤에 곱하기 100이 있는 거죠. 그럼 부동산의 가치가 100이라고 봤을 때 빌린 돈이 50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1억짜리 부동산이면 5천만 원까지는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비율이 60%면 1억이면 6천만 원까지 대부 비율이 높아질수록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대부 비율 가지고는요. 지렛대 효과를 측정할 때도 이걸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이 대부 비율은 부채 비율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면 부채 비율이라는 건요. 자기 자본분의 타인 자본의 크기를 예, 우리가 백분율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곱하기 100이 있겠죠. 그러면 대부 비율이 50%일 때 부채 비율이 몇 프로냐를 물어볼 때 50%라면 안 되고요. 여기서 주잖아요. 몇 프로라고? 50%. 그러면 전체가 100일 때 빌린 게 50이면 내게 50이란 얘기잖아요. 그럼 대부 비율이 50%라면 이거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내게 50이잖아요. 그럼 50분의 50 하면 1 나오죠. 곱하기 100 하면 1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60%라고 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부채 비율 구하라고 그러면 여기 빌린 게 전체 100에서 빌린 게 60이니까 부채가 60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4개 40이니까 40분의 60 하면 1.5 나오죠. 곱하기 100 하면은 150% 되겠죠. 요렇게 계산하는 요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 비율이 커지면 부채 비율도 커지는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그렇게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어상에서 알아두실 거는 부채 감당률이에요. 부채 감당률이라는 거는 융자 상환 능력을 측정해요. 왜 융자 상환 능력은 클수록 좋겠죠? 그래서 얘는 이 부동산에서 벌어들이는 순영업소득으로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얘가 1보다 클 거를 요구를 해요. 그렇죠? 예,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순영업소득이 얘보다 크다는 얘기니까 융자 상환 능력이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A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얘는 부채 서비스액이 100만 원인데 순영업소득이 120이다. 그럼 100분의 120이니까 1.2 나오겠죠. 이거는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1.2배라는 거죠. 그런데 B라는 부동산이 있을 때 얘가 100일 때 얘가 80이면은 0.8 나오잖아요. 1보다 작으면 이 순영업소득으로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1보다 클수록, 그쵸? 순영업소득을 가지고 원리금을 상환하기에 충분하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용어 분명하게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채무불이익률이고요. 채무불이익률은 다른 말로 손익분기점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가 유효총소득분의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의 크기를 가지고 우리가 산정할 때 채무 불행의 가능성은 작은 게 좋겠죠? 그래서 얘는 1일 수도 있고 1보다 클 수도 있고 1보다 작을 수 있을 때 1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죠. 1보다 작으면 수익 대비 비용이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총 수익 대비 총 비용이 크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효 총 소득이 100만 원인데요. 영업 경비가 만약에 150이고 부채 서비스 만약에 20이라고 그러면 100분의 170이잖아요. 그럼 1.7이잖아요. 그러면 1보다 크죠? 예, 총 수익보다 비용의 크기가 크면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100만 원일 때 영업 경비가 2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이 30만 원이면 100분의 50이니까 0.5 나오잖아요. 1보다 작죠? 총 수익보다 총 비용의 크기가 작다는 얘기죠. 그럴수록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이 작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채무 불이행률에 대한 성격. 예, 그래서 그런 정도를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고요. 영업 경비 비율은요. 예, 가능 총소득이나 유효 총소득에서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갖고 산정하죠. 이 경비 비율은 작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그런 요령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어렵다는 것보다는 한번 쭉 훑어보시면서 용어를 한번 되새김질을 해보세요. 할인연금 수지분석법 수령과 빼서 계산하는 거. 수익성 지수는 나눠서 내부 수익률은 각계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령가를 0으로 수익성 지수를 1로 수령이와 수일도 기억을 해두시고 할인율은 내부 수익률만 내부 수익률 쓰고 나머지는 요구 수익률 쓰고 재투자율도 내부 수익률법만 내부 수익률 쓴다는 거. 수령가법하고 내부 수익률법 비교하면은 수령가법이 더 우수하다는 거. 그런 정도만 해도 답을 맞출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잘 되새김질을 해보는 게 중요할 거예요. 그러면 야, 처음에 갔을 때 막막했던 것들이 사이에 조금씩 새끼리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따라가게 되면 내가 필요한 점수를 딸수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문제집을 이렇게 보시면요. 기출에서 나왔던 문제는 야, 정말 딱 요렇게밖에 안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다양하고 복잡한 것까지 하려고 그러면 부담스럽죠. 근데 그냥 버리는 것보단 낫다고요. 여기 나오는 문제가 그다지 어렵진 않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과 어림셈법에 따라서 나오는 용어들에 대해서, 비율분석법에 나오는 용어들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투자론에 관한 이제 숙기를 한번 이제 쭉 한번 다녀본 거죠. 그래서 조금은 그 안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으셨기를 바라고요. 예. 다음 주에는 우리가 금융론에 대한 것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